쇼피디의 도전은 계속된다. 커밍순. 다시 한번 와서 드셔보세요. 한 접시 한 그릇 한국의 음식 양에 상관없이 1인분이라는 이름으로 먹고 있는데요. 여기 1인분의 미더순 안 될 함정이 있습니다. 응? 똑같은 라면, 이 중 하나만 양을 1.5인분으로 만들어 일반 조리법대로 끓입니다. 라면을 먹을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말이죠. 하나는 1.5개예요. 한 번에 몇 개 정도 먹어요? 한 개 정도 먹을 수 있어요. 한 개 먹자. 비슷한 식사량을 가진 실험 참가자들에게 라면이 모두 1인분이라고 소개한 뒤 얼마만큼을 먹는지 살펴봤습니다. 비슷한 속도로 라면 먹기 시작! 1.5인분의 라면을 먹는 실험 참가자는 라면 한 봉지가 적정량이라고 했는데 과연 결과는? 아 이게 국물까지 싸워 싸워! 지금 먹은 거 네. 솔직히 1.5인분이었어요. 제 거요? 네. 제 거요? 네. 1.5인분 드셨어요. 네. 근데 지금 하나 밥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그릇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개인 줄 알고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어쩐지 너무 배가 불러요. 아 진짜 너무 배불러요. 자신의 양을 넘겨서까지 먹는 이유 왜일까요? 심리적인 것도 있어요. 이와 같은 현상을 미국의 폴 로징이라는 교수가 재미있게 표현했는데요. 이른바 단위 편향 현상입니다. 한 그릇 담긴 음식의 양이 제각각 다를지라도 이것을 다 먹어야 만족스럽다는 이른바 비이성적 충동, 이성에 맞지 않는 충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하나의 그릇에 담긴 음식을 양에 상관없이 1인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라는 말씀. 한 그릇 다 비워야 다 먹은 거 같고. 이분 계속 나와요 지금. 농기에 딱 적당히 들어있는 양이. 이런 생각은 과자나 음료수 같은 간식거리에도 해당합니다. 한 봉지에 담겨 있으니까 1인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니에요? 이 제품들은 여러 번 나눠 먹어야 하는 것. 2회 재량 확인하는 지혜를 확인해 주세요. 과자나 음료수에는 영양 성분이라도 있지 각종 국, 찌개, 반찬은 열량 계산조차 어려운데요. 1인분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다간 이건 역시 권장량을 훌쩍 넘길 수가 있습니다. 한 그릇이 결코 1인분이 아니다. 판매하는 음식들은 권장량을 따른다기보단 소비자 욕구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권장량을 초과해서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인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섭취해서는 칼로리가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잦은 외식은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식사량을 내려놔야 돼요. 1인분 무조건 양 많은 게 능사는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1인분, 내가 먹을 수 있는 1인분을 찾아보세요.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대한민국. 발길 닿는 곳에 마음 한 자락 내어놓고 모래를 벗삼아 걷는 여행. 백PD의 대한민국 감성 론. 땅끝 해남으로 새맞이 여행을 떠납니다. 멀리 갔네요. 드디어 개사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2013년 감성로드의 첫 여행은 이른 새벽녘부터 시작되는데요. 백PD 어딜 그리 바삐가나? 저기 있다! 땅끝 비석 저기 있다! 이곳은 한반도 최남단. 와 여기까지 오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땅끝에 왔어요. 해남 땅끝. 그쵸.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행을 시작하려고요. 끝에서부터. 아침 7시 반이 조금 넘은 시각. 일출을 보기 위해 추위도 마다않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기도 일출이 있군요. 가슴이 어떠세요? 새해인데? 여기가 땅끝이잖아요. 네. 땅이 크시지만 새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왔습니다. 멋지게 해가 떴으면 좋겠어요. 새해 첫 차례. 눈물 흘리시네. 눈물. 추웠어요. 추워서. 아유 눈물 맺혔네. 진짜 해가 떴나요? 진짜. 드디어 붉은 태양이 바다와 하늘을 물들이며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름답습니다. 바라보고 있자니 왠지 모를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오네요. 이야. 너무 설레고 너무 그냥 좋고요. 아 동해안에서 보는 해도 진짜 좋지만 또 땅끝 마을에서 보는 이 해는 또 남다르고 새로운. 찬물 쫙 올라오는데 너무 좋았어요. 오늘 해남 여행 느낌이 좋습니다. 여기 또 해남에 좋은 풍경이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네. 한 2km 정도 가면은 네. 그 해수욕장이 있어요. 성지수욕장이. 네. 그